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터트롯2에서 구수한 해물뚝배기 보이스로 인사드렸던 여러분의 엔돌핀, 여러분의 비타민, 여러분의 자양강장제, 손자 같고 아들 같은 가수, 트로트 가수 고정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야동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이구 넘어진다. 조심하있어. 예. 여 괜히 놀러 와가지고 넘어지면 또 어디가가 말할 끼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오늘 녹음인 축제에 많이 오셨는데 오늘 잘 왔죠 고정우? 잘 왔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돈도 나오고 밀감도 나오고 오늘 다 나온다. 막 농사 지은 거 다 나온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 임서주신 또 네 우리 황성모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내빈 관계자분들께 우리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부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하면 또 가락시장이죠. 가락시장. 제가 가락시장을 또 자주 가는데 가락시장 가면 이 울산 부추 금액을 매겨져가지고 이 울산 부추가 최고가를 간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라니까 맞죠? 네. 울산 부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살도 좋고 통통하게 오고 또 맛도 좋고 단맛도 좋고 울산 북구가 명품 부추. 네 울산 북구 부추 그리고 울산 부추가 명품 부추라고 하는데 또 울산에는 부추뿐만 아니라 또 범서 배도 또 서생 배도 유명하고 굉장히 또 양파고 뭐 대파고 또 오늘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은데 유명한 게 너무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고정우가 많이 여러분들께 노래도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앉아서 박수도 많이 치시고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 노래는 제 노래인데 제 노래 제목이 탱자탱자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네 탱자탱자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실 건데 도와주실 거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 노래 가사 중에 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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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를 말자 이 가사가 있는데 제가 선창으로 탱자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후창으로 탱자를 한번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핫 둘 셋 넷 탱자 탱자 탱자. 아이고 소리가 작다. 한번 더 핫 둘 셋 넷 탱자 탱자. 네 그러면 탱자탱자 제 노래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정우야. 다들 또 보니까 범서도 있고 온산도 있고 은양 온양 청양 정자 무룡. 네 반갑습니다. 산남. 네 산남. 네 오늘 또 보이는 건 농서 무룡 강동 범서 온산 은양 온양 네 청양 산남. 네 여러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또 농업인 축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을이 또 수확철이잖아요 맞죠? 네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첫 살도 나오고 햇살도 나오고 나락도 피고 내 배도 따고 사과도 따고 뭐 다 따고 예 맞죠? 우리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또 우리 또 앞에 제가 또 어디 출신인 줄 알죠? 예, 방어진이 아니고 정자. 예, 많은 분들이 방어진을 착각을 하는데, 뭐, 방어진이 또 해녀가 많고, 정자도 해녀가 많으니까, 제가 울산 북구 정자 출신인데, 정자에서도 우가포라는 동네입니다. 우가포, 솔밭이 있고, 네, 거기서 제가 이 농업인 축제에 또 하면, 또 해녀들은 바다의 일이었으면 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도 할매랑 둘이 살 때, 아홉 살 때 이래가지고, 여름에 옥수수 숨가가지고, 옥수수 따가 솥에 삶아가지고, 울 때가 삶아가지고 달아이 이고 가가지고 또 한 소구리 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누구나 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마 비료 뿌리고 네 거름 주고 해도 또 병 오고 탄자병 오고 이래 하면 다 죽어보는데 배추도 물 나쁘고 죽어보는데 잡초는 막 비만 왔다 하면 다음 달이면 또 올라오고 뽑아도 왜 그래 올라오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박수를 많이 치고 고정우 입담에 놀다 가시면 내년에 농사가 대박이 날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매들 우리 어머님들보다 세대가 더 높은 세대 우리 할매 세대들은 옛날에 신발이 어디 있는 겨 다 저 밭에 가고 논에 가고 하면 무조건 고무신 신고 갔지요. 맞죠? 고무신 끼고 못 숨고 요새는 뭐 나락 비는 기계도 있고 못 숨고는 기계도 있지만 옛날에 다 줄 쳐놓고 이래 손으로 하나씩 숨갔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래는 네, 검정 고무신이라는 노래 들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옛날 추억 회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제 고정우 노래 잘하죠? 실물로 보니까 날씬하죠? 키도 크죠?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이뻐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야둥둥 들어있어. 예. 네,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TV에서 보면 좀 뚱뚱하게 나오고 키도 땅돌만하게 그래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제가 이래도 1m87입니다. 엄청 크죠? 예, 그래서 콤파스가 길어가지고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 동료들이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데 정말 고정우가 참 춤을 못 추는데 황새가 뱃에 따라갈라 할까네 가랭이 째제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귀엽죠 춤추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경상도 네 또 울산 출신이라서 이렇게 또 재미를 위해서 사투리를 쓰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자랑해도 될까요? 네 고정우가 지금은 이제 미발매곡이지만 나훈아 선생님께 곡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훈아 선생님 곡을 받고 이제 많은 그 유명한 작곡가님께서 곡을 주는데 우리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 야야 네가 그래 초원에서 그래 할매 모시고 열심히 살고 네 할매 내 할매 할 거 없이 동네 할매들 다 아우르고 그래 어 나무 자식이 나무 손자지만은 막 우리 할매매로 그래 잘 모시 텔레비에서 보여 그래 착해가지고 이뻐가 그래 곡도 주고 아무쪼록 내 노래 불러가지고 돈 마이 마이 버러리 그래 이렇게 곡을 받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연말에 제가 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현역가왕도 있고 미스터트롯 3가 있습니다. 둘 중에 고정우가 어느 곳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다가 아이고 고정우 저기 나오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죠? 박수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도 이렇게 나고 자라가지고 또 울산 총각이 잘 되면 좋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제 노래 또 건사하트병인데 우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건사하트병이라 하는데 하트병은 요새 요래가지고 멸치대가리에서 김치에서 스마일에서 바꿔가지고 젊은 아들이 손가락도 안 돌아가는데 요래가 아는데 건사가 먹고 이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건사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그리고 다 건강 60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이죠. 어떤 분들 그래요. 돈도 중요하죠.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건사는 건강하게 사랑합시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여러분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사하트뿅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물 한번 먹고 해도 될까요? 이럴 때는 뻘쭘하니까 누나애들 박수를 좀 쳐주있어. 예. 감사합니다. 이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황새가 뱃에 따라가려다가 가래이째해진다고. 춤도 안 돌아가고 숨이 축축 막히는데도 이래 열심히 춤춥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무쪼록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또 크리스찬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불교도 계시고 또 성당에 다신 천주교도 계시고 또 남미 호랭개교도 계실 거고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뮤지컬 시타르타라는 뮤지컬을 한 뒤에 뮤지컬 시타르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서울 조계종에서 저를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고정화 성장할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고 방송상 밝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농사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고 뭐 마누라 신랑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날씨가 겨울이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이제 초겨울 날씨가 오는데도 울산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여러분들 마지막은 제가 메들리를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여러분들 놀 준비 됐나요? 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정훈은 마지막으로 메들리 띄워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과 감동을 드리고 손자 같고 아들 같은 가수 트로트 가수 고정훈!